네, 재밌는 친구가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청씨와 같이 네. 어마어마한 녀석을 네. 같이 리뷰를 해볼건데요. 네. 지금 저희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네. 걸려가지고 아, 이게 사실은 재밌긴 한데 이 재밌는 앰프, 예, 재밌는 기능을 가진 그런 기어들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밑준비를 좀 여러 개를 네. 해야지 여러분들께 이런 기능들을 좀 고스란히 좀 전달해 드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저희가 예전에 이거 사실 라인 6 파이오크를 많이 했어요. 네. 파이오크에 좀 다양한 이거보다 다 작은 사이즈 앰프도 있고요. 그냥 아예 헤드만 따로 나와 있는 모델도 있고 아니면 아예 보드 형태로도 되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 파이오크 자체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파이오크의 이 리모트 컨트롤러 이게 이제 블루투스로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뭐 어플로 들어가셔 갖고 바로 이제 네. 이 전체 기능들을 싹 여기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이 파이오크 리모트 컨트롤에 대해서도 예전에 다 보셨던 기억이 네네.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그런 파이오크 라인 6의 이런 어떤 블루투스 모델링 앰프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네네. 그냥 이 앰프의 피지컬 자체에 그렇죠.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어쨌든 모델명이 1500이잖아요. 네네네. 자 이게 저희가 기존 친구들의 파이오크의 모델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파이오크 아직... 불매죠 불매. 네 그렇습니다. 불매 네. 파이오크 불매 모델입니다. 네. 사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네. 네. 네, 지금 이 파이오크 리모트 컨트롤러 말고 예전에 앰플리파이 리모트 컨트롤러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앰플리파이 모델들 보면은 이제 앰플리파이 30W부터 해갖고 427,000원, 네. 그리고 앰플리파이 150, 150W가 네. 656,000원, 그리고 앰플리파이 75W가 544,000원 네.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150W짜리까지 되면은 네. 크기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 깔아놓는 앰플리파이 FX100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헤드 형태처럼 생긴 앰플리파이 TT 네, 모델까지 네. 앰플리파이 모델들을 저희가 다섯 대 정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 파이호크 모델은 파이호크 이 플로우 형태 네, 플로우 네, 네. 보드용 멀티 이펙터 형태로 되어 있는 FX 파이호크 FX 모델을 저희가 네, 네.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이호크는 앱이 달라요. 네. 앰플리파이 리모트가 아니고 파이호크 아이 리모트로 따로 쓰이는데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앰플리파이 그 앰프처럼 앰플리파이 네. 75, 150 이런 애들처럼 파이어호크의 사운드에다가 앰프를 얹었다 이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어호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네. 가격이 이게 140만원대 네.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보드 형태의 FX가 50만원대 60만원대 네. 요정도의 가격대였던 거에 비해서 이거는 이 앰프 자체의 피지컬의 가격이 좀 더 매겨졌다 그렇죠.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일단 1500W라는 물론 네. 디지털 앰프니까 1500W가 네네. 우리가 뭐 H30 얘기할 때 그 30W랑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그 와트수가 아닙니다. 그 접근은 하시면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네네. 어쨌든 정말 큰 출력이 나오는 네. 그런 앰프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피커가 6방이 들어가 있다는 네네. 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6개의 스피커. 그래서 플레인지 플랫 리스폰스 스펙에 6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스테레오 모노를 선택을 하실 수가 네네, 있고 스테레오도 아마... 와이드 스테레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웻, 드라이, 웻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웻 사운드를 그 젖은 사운드를 이제 FX를 양쪽으로 스테레오 보내고 가운데 모노 사운드가 드라이로 나오면서 정말 풍성하게 사운드 세팅을 할 수 있는 네네네.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모니터 시켜드릴 수 있을지 요 마이크 세팅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나를 댄 게 아니고 좀 두 개를 대놓고 네네네.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게 이따가 와이드 세팅을 할 때 저쪽에서 일단 좌우로 이거를 갈라가지고 네네네. 패닝을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좌우가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게 그 스테레오 네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피커가 6개다 보니까 마이킹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네네. 이게 여기서 들리는 것만큼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6대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크 리모트 앱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팅들을 간편하게 즐기실 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바위와 같은 내구성 네, 바위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네. 락 솔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네. 락 솔리드 빌드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어떤 내구성을 자랑하는 그렇죠. 이거 아까 은총 씨가 들어서 옮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네. 고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틸트백이 가능해서 뒤쪽에 요 스탠드 네, 세워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엎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무게도 거의 30kg 가까이 나갑니다. 28.95kg인데 이게 소규모 공연장에 놓기에는 좀 크고 교회죠, 뭐. 교회죠, 그렇겠죠. 네네. 대규모 공연장에 놓기에는 또 뭔가 대규모 공연장과 성격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의 앰프는 교회나 이런 그렇죠. 좀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어쨌든 실내 공간인 그런 곳에 좀 적절하게 그렇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500와트로 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네. 파이어호크 1500 같이 네, 불매 1500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파이어호크 앱을 열기 전에 여기 위쪽에 있는 기본 네. 노브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이쪽에 보면 블루투스 페어링이 있고요. 네. 탭템포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어떤 톤을 사용하고 있는지 톤 이름이 나와 있고 네. 여기 지금 에릭 클랩튼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여기 에릭 클랩튼을 찾아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쪽에 드라이브랑 베이스랑 미들이랑 이런 것들은 자 여기 기본... 노브 만지면 이쪽에 각각의 채널에서 네. 얼마나 양이 들어가는지가 여기서 모니터가 바로 가능하죠. 네. 자, 해서 3밴드 이퀄라이저와 FX류, FX 네. 모듈레이션 계열 혹은 뭐 딜레이나 그리고 네. 리버브 이쪽에서 바로 잡으실 수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양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 놓으셔도 활성화가 톤을 바꾼 다음에 이걸 만져서 그 위치에 가야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톤을 바꿨다고 해서 드라이브가 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드라이브가 100인 그런 만약에 톤을 우리가 골랐다라고 하면 드라이브가 100인 상태로 있다가 이걸 만지는 순간 드라이브가 그렇죠. 바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시고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돌리셔도 되는 네네네. 디지털 스타일의 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선 전체 볼륨량과 그리고 각각의 채널 볼륨량 네. 조절하실 수가 있고 MR 틀었을 때 MR의 볼륨과 이 기타 사운드 그렇죠. 자체의 볼륨의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 맞아요.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기능들이 리모트 앱에서 가능합니다. 네, 네 리모트 앱 켜볼게요. 네. 리모트 앱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네. 여기 FX 모델이 딱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시죠.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 이쪽에 아웃풋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웃풋 기능들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앰프 위쪽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네. 들어가 있죠. 아, 기타 볼륨 얼마, 오버롤 얼마, 그리고 여기 위스에 보시면은 스테레오 와이드가 있고 일반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스테레오를 이따가 저희가 톤 세팅한 다음에 이쪽 아웃풋 모드로 와서 이거 네, 바꿔가면서 네, 네. 볼게요. 스피커 모드도 되게 신기해요. 스피커를 벽에다가 붙여놓은 스피커냐, 바닥에다 놓은 거냐, 네. 아니면은 그냥 프리필드, 오픈된 공간에다 아무렇게나 놓은 스피커냐 이런 것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EQ 세팅을 하실 네. 수가 있죠. 전체 마스터에다 그렇죠. EQ 걸어주는 거 ON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꺼볼까요? 오프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EQ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시그널에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ON 네. 시그널에다가 할 것인가? 해서 글로벌 EQ 세팅도 뭐 일단은 꺼놓겠습니다. 네. 글로벌 EQ 끄고 EQ 프로세스 ON 시그널 기타 시그널 뭐 이거 꺼놓으면 뭐 상관없죠. 네. 자 이쪽에 가서 재밌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파이어호크 1500 커넥티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파이어호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톤을 검색해서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뱅크 12의 A 딱 하면은 백인블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바로 이쪽에서 백인블랙이라고 아, 백인블랙인가요? 네 백인블랙 쳐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Still Got the Blues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꿨군요. 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 그런 네, 톤들이 나와요. 네. 자, 이번엔 Sweet Child of Mine입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Crazy Train 한번 가볼까요? 네.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또 풀미언더라는 게 있는데 풀미언더 풀미언더의 클린 버전일지 디스트 버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바꾸고 보죠.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참 네. 무슨 얘기하는지 참 곧잘 네. 알겠는 그런 네네네네네. 톤들이 그리고 아주 직관적인 이름으로 곡 제목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재즈 클린 그냥 이렇게 아예 톤의 컨셉으로 나와 있는 네. 이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거 재즈 클린 같지 않은데? 재즈 클린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블루스 로터리 이런 것들 하나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 읽는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 네. 와, 먼저 등장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하고 싶은 톤들을 그냥 여기서 찾으시는 것도 있고요. 자, 네. 이번에는 톤 클라우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톤 서치라고 있어요. 톤 서치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자, 아무거나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세요. 뭐 그냥 JCM 쳐보죠. JCM 심플하게 치기도 네, 편하니까. 알겠습니다. JCM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톤들이 아래쪽에 검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리드 JCM 902라는 톤을 골라볼게요. 네. 약간 네, 걸리면 네, 됐습니다. 오,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 네. 톤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에디터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네. 모든 세팅이 나와 있죠. 여기랑 연동이 돼 있어서 드라이브를 줄이면 여기서도 드라이브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 그리고 네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고 드라이브 네. 내려가는 것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드라이브를 그냥 이렇게 앱 상에서 만져주시면 해볼게요. 네. 드라이브 줄이면 바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 딜레이가 있네요. 살짝 있긴 네. 있어요. 아무래도 블루투스다 그다음에, 보니까. 네, 이쪽에서 이제 리버브나 이런 류의 이펙터들을 네. 활성화를 시켜서 바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이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딜레이가 지금 살짝 있네요. 믹스량을 네. 한번 늘려볼게요. 어, 그렇습니다. 자, 타임을 조금 더. 네. 아, 그런데 그렇습니다. 됐네요. 이 상태에서 딜레이를 꺼버리면 딜레이가 사라지고요. 네. 딜레이를 다시 켜주고 타임 활성화하고 피드백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레프트 피드백 라이트가 있어요. 어? 어, 그렇군요.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네. 자, 피드백 레프트 라이트를 약간 값을 다르게 하고 믹스량 살짝 줄여서 우리 아까 그쪽에 아웃풋 세팅으로 가서 네. 자, 스테레오 와이드로 돼 있거든요. 자, 한번 쳐볼게요. 건우야, 건우야, 거기 스테레오로 들어가니?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른 걸로 네 확인이 되어서 네. 스테레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 이런 네. 식으로 레프트 피드백, 라이트 피드백이 따로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럼요. 자, 그리고 에디트 들어가서 또 다양한 뭐 세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톤박스 가면은 이제 드라이브량을 여기서 스크리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실 네.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량. 자, 게인. 네. 톤. 그렇습니다. 없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와우를 활성화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와우는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으면 연동이 네. 바로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와우를 켜 주면 와우가 일단 소리 납니다. 하지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진다고 해서 와우 와우가 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만진 다음에 손을 떼야 그게 네. 자, 힐 포지션, 톱 포지션 네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어야 연동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번 톤 서치에서 조금 다른 톤을 찾아볼게요. 톤 서치에서 한번 웜 따뜻한 느낌 네. 웜 클린 이렇게 쳐서 한번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자, 슬래시 웜 클린 굉장히 안 어울리는 두 개의 오. 조합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슬래시 JCM 톤인데? 웜 클린 슬래시인데 클린 톤이 이거죠? 슬래시와 JCM 슬래시한테는 이게 웜 하는 거죠. 네. 네. 스무스 앤 웜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톤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을 형용사로 잡아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티스트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까 은총 씨가 하셨던 것처럼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톤 그러네요.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고 에디터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디테일을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은총 씨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슬래시로 검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로 이렇게 치면 슬래시에 해당한 톤들이 쫙 뜨겠죠.
자, 여기에서 슬래시 리드로 갑니다. 네. 들어볼까요?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이제 반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을 볼게요. 여기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죠? 네? 뮤직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이 폰에 있는 이제 여러 MR들이 여기에 폴더가 돼서 뜨게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MR을 하나 하기 위해서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사운드를 얹으면 되는데, 지금 기타 소리가 약간 크다 싶으면은 기타 소리를 전체적으로 마스터를 올린 다음에 기타 볼륨만 빼줍니다. 그리고 기타 볼륨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맞춰주시면 돼요. 좋네요. 네. 레이터지가 생기네요. 좋네요. 네, 이렇게 재미가 MR에 묻혀서 네,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난 출력량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좀 대규모 그런 행사나 이런데 네. 네,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그리고 있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또 불특정 다수의 분들께서 또 이렇게 연주를 네, 이렇게 그렇죠. 1부, 2부, 3부, 4부 다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자기 앱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블루투스 페어링 했다 끊었다면서 자기 세팅을 바로바로 갖다 할 수 있는 괜히 앰프 노브 돌리는 거 안 써봐도 되는. 그럼요. 어차피 이게 의미 없고 자기 세팅을 가져가서 연동을 시키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네. 아주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네요. 네. 네. 1, 2, 3, 4부 각각 연주자가 다른 대형 교회에서 네, 이제 물품 구입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 요거 사 가지고 가시면은 연주자들끼리 싸울 일이 적어지는 네. 평화로운 교회. 그러네요. 평화로운 네. 교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 파이어호크 1500 다양한 기능과 멋진 사운드 잘 네네네. 들어봤고요. 은총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교회 6방짜리 사운드를 두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네, 구매하십시오. 교회와 6방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잘 알겠고요. 네네. 네, 저는 평화로운 단체 음악생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점수 드릴게요. 점수. 아, 네. 가격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있죠. 근데 좀... 앰프의 피지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 저기가 FX가 파이어호크 FX가 네네. 7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니까 예. 그 가격이 이제 사운드 가격, 나머지 이제 한 80만 원 정도가 피지컬. 그렇죠. 네, 피지컬 이 6방. 6방이라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기본 껍데기 20만 원, 한 방에 10만 원씩 뭐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점수 몇 되면 네, 88. 네, 네. 아주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무난한 기어였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정말 이 앱 쓰시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잘 적응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게 편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자기한테 저기 손에 잘 맞고 내 맘대로, 입맛대로 쓰실 수 있는 네. 앰프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네네. 막 연주하다가 다음 곡은 막 뭐 이런 뭐 찬송가인데 뭐 약간 이런 락키라 네네. 스타일이 필요하고 락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네. 하셔서 하면은 아주 즐거운 네. 연주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이어호크 불매 네 불매 불매 1500. 150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 네. 모아서 은총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오, 바로 지휘를 해주시는군요.